어보브 반도체 그리고 매수가가 17,350원이고요. 비중이 50%이십니다. 매수가 올 수 있겠습니까? 진단 부탁드려요.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. 자, 성기배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 어보브 반도체 뭐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지금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. 좀 어떻게 보실까요? 이게 상당히 참 곤란한 질문이 네. 이게 어디까지 빠질까요? 네. 또는 어디까지 오를까요? 네. 뭐 이런 게 그쵸. 이제 주식 전문가가 이제 뭐 마치 그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시는 뭐 그런 분은 지금 많이는 없을 거예요. 네. 그래서 저희들이 보는 것들 중에서 네. 상당 부분 맞지 않는 것들이 많다 하는 것도 좀 네. 아시면 좋겠고 이제 이 질문하시는 시청자분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조금 도움을 안 받아보자 그런 뜻이죠. 네, 답답하니까요. 네, 그래서 일단 반도체 같으면은 사실 미국 증시가 좋을 때도 이제 뭐 크게 급등하지는 못했습니다. 그런데 지금 보면은 미국 빅테크 관련주, 반도체 관련주 뭐 굉장히 며칠 만에 또 급락을 맞기도 했어요. 그러니까 기술주 시장인 나스닥이 큰 하락을 탔죠. 그래서 조금 반도체는 이제 AI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조금은 쉬어갈 때도 됐고 그런 시점에서 지금 반도체 종목이 딱 올랐는데 일단은 지금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왔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요. 차트를 통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차트의 모습을 보면은 딱 이게 정말 이제는 방향성을 좀 정해야 될 때다 이렇게 차트가 말하고 있습니다. 자,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구역을 이탈하면은 사실은 다음 저점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빠집니다. 문제가 뭐냐면은 비중이 뭐 평균적으로 지금 한 종목에 한 10% 20%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이 많은데 비중이 50%라는 거죠. 제가 비중이 많은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. 일단은 10%보다는 50%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5배나 큰 거죠. 자, 50%에서 추가를 못합니다. 50%조차도 많기 때문에. 그래서 이 종목은 현재 가격대가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매수 단가가 17,350원인데요. 지금 15,800원 같으면은 일단 아직까지는 조금 버틸 만한 하락은 했지만 나인대인데 지금 제가 빨간선 꺼놓은 이 아래 단계에 15,300원대 그러니까 한 15,000대를 빠지게 되면은 그 뒤에는 저점이 굉장히 좀 큰 폭의 하락이 조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 종목이 내일 바로 반등을 못하는 경우에는 비중 반 이상 일단 축소를 해놓고 리스크 관리부터 해놓고 좀 대기를 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. 왜냐하면은 주가가 오르는 상태에서는 내가 본전을 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데 빠질 때는 빠지고 나면은 이 투자에 있어서는 할 게 별로 없습니다. 그리고 시장이 항상 이렇게 순환매가 일어날 때는 이제 물려 있으면은 자기 눈에는 좋은 것들이 많이 보여요. 저거 살 걸, 저거 살 걸 이런 후회감이 밀려온다는 이야기죠.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입을 만큼의 이 상처를 안 입는 게 투자에 있어서 가장 좋습니다.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13,000원대를 깨면 15,000원대를 깨면은 비중 축소를 좀 하시다가 아깝지만 좀 많이 하는 게 좋아요. 그리고 다시 사고 싶으면은 저점에서 조금 더 사도 좋은데 사실 그 저점도 잘 모르죠. 그죠? 그래서 비중 자체를 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비중 자체를 적게 해서 사서 모아가는 전략이 투자자분들한테는 가장 유리한 자기가 뭐 흔들어도 저점에서 또 사면 되고 또 사면 되고 이렇게 해서 한번 사고 한번 파는 그런 매매를 벗어나서 좀 적금부터씩 이렇게 나누어 사는 그런 버릇을 드리고 하면은 조금 물려도 마음 편하고 오르면은 또 뭐 올랐다가 조정받으면 또 사면 되고 그죠? 그렇기 때문에
길게 대응할 때는 분할 매수가 최고다. 요거 말씀드리고 요 종목에 대해서는 일단 비중 축소를 좀 해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이 종목 지금 15,000원이 깨지면 비중을 반 이상 축소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좀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서 좀 마음 편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.